이 영상은 올드잉글리시 톡을 입양하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강아지가 잘 크고 있다고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강아지는 3개월이 안 됐고 체중이 15kg 나갑니다. 근데 브리드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이 떠올랐어요.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요. 자, 여기에서 영상에서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많은 게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전에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건 뭐였냐면 이제 성장 중에 강아지가 많이 큰데 제가 60일 때 9kg 나왔거든요. 그리고 90일이 되기 전에 15kg가 넘어요. 진돗개보다 커요. 몸무게가. 뼈도 진돗개 성견보다 더 굵고 발도 진돗개 성견보다 커요. 근데 저렇게 미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실내 생활이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놀이를 한다. 좌우로 흔들면서. 그 성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앉은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까빨이 돌아간 거죠. 그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교정법 중에 일단 식기 교정법. 그 식기를 맞춤 식기를 만들었어요. 높이 조절이 가능한. 그리고 또 방송에 공개하지 않은 또 교정법을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은 어떤 걸 설명드리려면 저기는 이제 체형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설명을 앞전에 드렸고요. 이제는 그 심리 행동 심리학적인 부분을 제 영상을 보자마자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아이쿠야, 저 집에는 지금 그 애들이 둘이가 있어요. 애들이 아직 어린 애기란 말입니다. 충분히 애들한테도 개를 가르쳐주면 아직은 저 강아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애들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강아지가 깡 몸이 아파서 도망을 가고 하면 개를 겁내버리면 애들이 가르칠 수가 없고 서열이 뒤바뀌어 버린다고요. 서열을 아버지가 애들하고 같이 반아랑 같이 시켜야 돼요. 반아를 차려 앉아 이렇게 하면서 애들 보고도 앉아 시켜보라고 하고 그 애들 보고 칭찬해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한 살짜리 애기가 그 성견을 이렇게 탁 여유있게 하나, 여유있게 손을 딱 얹어요, 이렇게. 내가 형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동생인데도. 그리고 엄마한테 배운 걸 주걱을 이렇게 딱 걔 머리 위에 딱 놔둬봐요, 이렇게 머리에. 기다리라고. 그리고 노래를 배우면 노래 이렇게 불러보고 걔한테도 말은 먼저 응, 하고 걔한테도 이렇게 줘요. 너도 노래 해봐라고. 그럼 서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진다고요. 물론 걔가 지가 더 강한 걸 알지만 받아줘요, 애기고. 애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근데 지금 여기 강아지를 처음 키우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미가 원래 저 시기에 2개월, 3개월 시기에 조금 더 어려서도 시작을 하는데 일부러 공격성을 길러줍니다, 강아지들을. 공격성을 길러주고 저 엄마를 물게끔 해요. 물어서 막 이렇게 당겨서 털이 뽑혀도 피가 나도 가만히 있는 애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되면 어미가 탁 때려요. 코를 딱 때리면 깽깽깽 그리고 아파서 깽깽 우는데 이게 한 10분, 20분이 돼서 계속 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처가 없어. 근데 그때 잡아서 어이구 하고 안아주고 보자 보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밖에 모르던 개가 이제 주인을 되게 좋아하겠죠. 엄마보다 더 강한 사람이고. 근데 자기는 또 보살펴주니까. 근데 그게 또 마냥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요즘 개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개를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나쁜 말이 아니라 개를 개답게 키운다는 게. 개를 개답게 키운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개를 사람처럼 키워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말이 조금 샜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샜어도. 개를 사람처럼 키우는데 요즘에 엄마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할 때는 애를 교육할 때 요즘에는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잘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오냐오냐하면 안 된다. 마마보이가 되고 애 사회성이 떨어지고 리더십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엄마들이 이 개한테만큼은 강아지한테만큼은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목욕탕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놀잖아요. 수영장이 많이 없었어요. 부산에 살았어도. 부산에 수영장이 딱 두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목욕탕을 찾아가요. 목욕탕에 수영장이 좀 찬물이 큰데. 그러니까 수영을 막 하다 물이 딱 튀면 어째요?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뭐 엄마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의 기죽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개들한테는 아직도 그래요. 왜 우리 강아지한테 그러냐고. 말 못하는 강아지인데.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어보죠. 아니 자식은 그렇게 교육 안 시키면서 강아지한테 왜 그래요 이러면. 강아지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해도 다 알아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자기 엄마밖에 모르고 사회성이 결여되고 버릇이 나빠진다고요. 서열이 뒤바뀌기도 하고. 생각해보셨어요 그거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훈련 중에 제일 큰 원인이 그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yes, no를 잘 못한다는 거. 요거 다음에 한번 제가 다뤄볼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yes, no를 정확하게 해라고 저처럼 설명한 사람은 못 봤거든요. 제가 다음 편에 다시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나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공격성을 줘버렸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공격성이 나온다고요. 막 물고 땡기고 하는 흥분도가. 근데 자기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제 말은 잘 듣습니다. 앉으면 바로 앉고 제가 야 한마디만 해도 그냥 칼같이 알아듣는다 이거지. 아, 더 강한 걸 아니까. 다른 애기들한테는 어때요? 아니, 대장이 성격을 건드려 가지고 애를 수렵성을 키우고 투견성을 키워놨는데 말하자면 그 장난을 치는 거 배웠잖아요. 다른 애기들한테 장난을 할 거 아니에요. 장난을 걸었더니 애기들이 물리니까 아프다고 도망을 가네. 아이, 더 신나요. 장난을 치니까 더 재밌어. 애기들이 아 아프다 아 이런 게 하니까 그 리액션이 크니까 재밌잖아요. 꽉 물면 아파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장난을 받아주는 줄 알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지가 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고 위에 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놀이를 하는데 우리 어릴 때 뭐 오징어 달구지나 이런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또 그 잘하면 자신감 붙잖아요. 공차기 축구 잘하면 자신감 붙잖아요. 아, 걔도 무니까 도망가고 잡으러 가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더 하게 되죠. 영상을 보고 그게 바로 딱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애기들 보는 데서 앉아라고 그러고 명령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걸 애기들한테 시켜서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안 그래도 우리 애기가 발이 물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가 왔어요. 뭐 근데 예사로 생각하더라고. 아버지가 뭐 아 이 개새끼가 그래가지고 우리 귀한 애가 그러진 않더라고. 똑같은 이제 식구로 아 병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전니가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본입반이 아니라서 연구치가 아니라서 걸리면 찢어진다고요. 살짝 걸렸다고 땡겨버리면 사람이 땡겨도 찢어진다고요.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도 그런데 제가 지금 15kg가 넘는데 진돗개 몸무게보다 많은데 3개월짜리가 5개월, 6개월 되면 이기겠습니까? 지금은 장난으로 놀이로 건드렸지만 그때는 진짜로 이기려고 서열 의식이 강해진다고요. 한번 지가 이겼는데 지고 싶겠어요? 안 지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가르칠 시기라고요. 이게 딱 2개월 반에서 3개월 사이에 딱 가르쳐줘야 될 시기거든요. 걔도 부모가 새끼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 시기를 사람이 키우니까 사람이 가르쳐줘야 돼요. 아, 이게 강아지 공장에서 와서 사람을 문다. 그거 아니거든요. 아, 애견샵에서 와서 사람을 물 거야. 아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지가 1년에 2년에 겨우 한 번씩 해갖고 5마리 위아로 분양하고 늘 통화하고 사진 보고 하니까 걔가 안 그렇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걔가 그럴 시기고 그 시기에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저런 행동들이 그런 걸 더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냈어도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안 끄집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사람하고 더불어 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집에 오면. 테레비를 건든다? 안 돼. 뭐 식탁에 밥을 얹고 같이 먹으러 한다? 안 돼. 여기 오줌을 싸면 안 돼. 안 돼가 더 많잖아요. 근데 자꾸 안 돼, 안 돼 하면 걔가 우울해서 사람이 미안해서 아이고 자꾸 혼내지 마라! 이러잖아요. 부부가 교육 방법이 같아야 돼요. 사람도 걔도.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누구는 혼내고 누구는 와그라 와그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서류 놓고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고요. 그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교육은 일관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면 자꾸 우울할 때는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걔가 잘하는 거 앉아 아이고 잘하네 옳지 옳지 잘하네 옳지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잘하는 걸 해주면 돼요.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안 돼만 하면 우울하니까 손 해가지고 옳지 옳지 앉아 옳지 옳지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칭찬을 해주면 된다고요. 혼내지 마라! 이게 아니고 걔한테 자꾸 와그라노! 말 못하는 걔한테 와그라노! 이게 아니고 안 돼 안 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칭찬을 해주면 돼요. 저 시기에는 저런 놀이를 하더라도 꼭 애들이 더 서열이 높게 애들 식구들 데리고 애기들이 더 서열 높게 앉아 이렇게 가르치고 만져주고 보상, 칭찬과 보상을 해줘라.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하지 말고 애기들이 너무 어리면 아예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말고 도시생활,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 안 되는 거, 되는 거 구분해주고 착한 행동 해서 착한 행동, 잘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줘라. 앉아 해서 칭찬해줘도 되고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줘도 되고 사고치기 전에 항상 미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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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옳지 옳지 잘하네 이래 사고치고 나서 안돼 이러면 안되고 자기 키운 눈치를 딱 알잖아요. 눈치로
모든 개는 솔직히 한마디로 다 돼요, 그냥. 야, 이러면 다 돼요. 개들이 다 알아들어. 야, 하면 다 알아들어요. 나쁜 짓을 하고 탁 하기 전에 개도 눈치를 보거든요. 주인 많은지 할까 막 해도 될까. 야, 하면 에이, 들켰구나 하고 안 해요. 한마디로도 다 통한다고요. 그리고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사고치고 엎치르기 전에. 제가 저희 브리드는, 멍멍이 삼촌은 그 영상 안으로도 이 개가 지금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그게 나쁘게 진행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설명드렸고, 신체적으로, 체형적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되니까,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영상 안에서도 아, 가족이 애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처음 키우니까 모르니까 전화해줘서 가르쳐줘야지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또 마침 그런 일이 생겼대요. 애기를 무는 게.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강아지가 아기로 무는 게 아니거든요. 아빠가 시켰으니까 다들 애기들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냥 진짜 무는 게 아니고 전니가 낚싯밭이 날카로우니까 딱 무니까 땡기니까 찢어지는 거고. 그렇게 모든 게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드렸더니 영상 한편을 보고는 전화를 드렸죠. 보내는 거고. 이렇게 뭐 펫샵이라든지 브리드라든지 뭐 애견 카페라든지 훈련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영상이나 사진 한 장으로도 이 전문 지식이 풍부하면 추론이 다 돼요. 그러면 전화 한 통 드려서 이렇게 상담해주면 이 입양한 회원님하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요. 저희 회원들은 병원 갈 때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훈련소 보낼 때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훈련 시킬 때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물어보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렸는데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들었던 것 때문에 두 번째 들으면 기억이 잘 난다고요, 다시. 보통 입양하기 전에 3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걔가 막 밤새 울잖아요. 그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하나만 알면 절대 안 울어요, 걔가. 딱 하나 행동 잘못하면 바로 울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목욕은 어떻게 하는지, 드라이는 어떻게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식기는 어떻게 밥을 줘야 되는지 모든 걸 설명드리는데 책 한 3권, 3시간 분량이에요. 근데도 가면 기억이 안 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기존에 애견 책 나와 있는 훈련 책들 있잖아요. 거기는 잘못된 게 너무 많고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전부 옛날 책을 다시 그대로 옮긴 게 많아요. 재편집한 게. 수정본이 아니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새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은 거. 제가 30년 견생, 20년 전문 브리더로 매일매일 상담을 하고 매일매일 상담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개들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경험을 한 것들이에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과 초보 엄마들과 20년 동안 계속 상담을 해주고 지내온 이야기들이라고요. 대본도 없고 각본도 없고 아파가지고 귀에 이명도 있고 어지럽 정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소통하지만 개 키워보면 공감이 많이 갈 겁니다. 지금 조회수가 어떤 거는 제가 지금 보통 뭐 몇백 개씩은 다 나와 있고 생긴 지 일주일밖에 안 돼도 몇백 개씩은 다 조회가 됐고 뭐 2만 건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가 90명밖에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개의 행동심리학 제만큼 많은 사람 정말 정말 아직 못 봤거든요. 정말 정말 못 봤어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분야에 잘 아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같이 토론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